가격이 폭락하거나 기상 악화로 품질이 떨어질 경우 가공용으로 수매하지 못한 감귤을 농가가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경우에 폐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에 해당할 때만 격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거나 농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감귤 격리 사업.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가 전문가와 농업인으로 구성된 미래 감귤 산업 추진단과 논의한 끝에 격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격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시기를 정했습니다. 또 기상과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 상황은 대설 또는 한파 경보가 5일 이상 연속 발령될 경우,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호우 경보가 이틀 이상 발령되거나 7일 이상 비가 연속해서 내릴 경우입니다. 가격은 전국 9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5일 연속 손익 분기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격리를 신청할 수 있고, 도내 감귤 가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해 수매가 어렵거나 중단될 경우에도 격리 신청 대상이 됩니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 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한 뒤 처리되며,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시행 규정이 만들어지면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수급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폐기, 쉽게 말해서 시장 경기나 시장 경기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 생산과 그리고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격리 기준 외에도 설명회 자리에선 망감류 상품 품질 기준 일원화와 가격 안정제 지침 개정 등 감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다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생산자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저가격리하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감귤산업 현안 상황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뭔가 좀 농가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인데. 격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원활한 감귤 유통 처리와 수급 조절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